엄마 왜 이거 안 흔들었어? 그쵸,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니 그 얘기는 제가 20대 후반인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근데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걸 안 믿었죠. 안 아파 뭐? 저 30대는 많이 아팠어요. 엄마는 사주팔자가 이 방울 소리가 나야 편한 사주야.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또 이시부리에도 부리가 만만치 않아. 시댁이지 시댁. 엄마로 치자면은 시댁 부리도 만만치가 않고 엄마는 눈에가 딱 있잖아. 뭐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뭐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래. 그럼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이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엄마가 그냥 누르고 참고 살아왔지. 이제 그전에 이제 많이 이렇게 가면은 뭐 맨날 이제 구자라 그러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 가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 네. 엄마가 구슬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는 집안 편하자고 그러고 아빠 안 아프라고 엄마네 대주님 아프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 안 아프라고 하는 거지. 엄마 보러 이제 엄마 이거 지났어. 이거 흔들 거는 지금에서 엄마가 이거 뭐 어떻게 흔들겠어요. 나이가 기력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엄마는 사주가 그게 백해 있었던 사주야. 근데 엄마 고집이 너무 세. 엄마 고집도 세고 남의 말을 안 믿고 살아 엄마. 예? 네. 엄마가 누구 말을 믿고 살겠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오르면 그냥 내 고집 가지고 살았지. 그렇죠. 어? 네. 그랬으니까 엄마가 이 세월을 그냥 지나왔다라는 거지. 어? 여기 누구야 남편분의 승질도 보통 아니잖아. 어? 네. 보통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산 것만 해도 엄마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냥 도장만 안 찍었어 도장만. 예? 도장만 안 찍었지 남같이 산단 말이야 부부가.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찌됐든 많이 누르고 사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래서 제가 절회를 엄청 많이 이제 열심히 다녔죠. 절회를. 절에서 누가 엄마를 누가 도와줬대? 엄더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절에서 엄마를 누가 도와줬냐고 안 도와줬지. 엄마가 마음 편하자고 갔는데 그 마음도 안 편하단 말이야. 네, 이제 네, 가도 답답해서 온단 말이야. 네. 절에 가도 엄마가 네. 갔다 오면 공들이고 왔으니까 내 속이라도 편하고 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답답해 대래. 네, 더 답답해요. 그죠? 답답한데 왠지 그 짓을 해. 엄마는 그 불법이 아니야. 이런 신법이야. 조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상이다고.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보살집을 이제 내 집 들라듯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으니까 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왜 인연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엄마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별로 같았고. 이러니까 넘어설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 믿는 거지. 그죠? 엄마가 넘어설라고 하니까 엄마 직성에서 넘어설라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직성에서 그게 내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 가서 보면은 시덥지 않게 보여. 그쵸? 무당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다 공 못 들이고 사는 거야. 가서 보면, 아유, 시덥지 않아. 내가 더 난 것 같아. 예? 마음이 안 들고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엄마 직성에서 그러는 거라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가 들리고, 보이고 그랬으면 미쳤지. 그렇죠. 미쳤겠죠. 뭐가 들리고 보이는데, 어? 이 소리를 들어도 목탁 두드리는 소리보다 이 소리가 난데 엄마는. 응? 근데 엄마 직성에서 그러는 거지. 어? 누구를 가서 봐도 아이고 시덥지 않아. 뭔 얘기해도 아이고 뭐 아니야. 어? 고개 절레절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딴 사람들은 잘 맞췄는데 내가 가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엄마 직성만 믿고 살아야지 점은 왜 보러 다니냐고 그래.
점을 봐서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무당이 되라고 그래서 무당이 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못한다고 엄마가요 그쵸. 못해요 어? 못하고 여기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승질 막 승질병이야 승질병 이 대주님은 승질 부룩하고 막 이러는 어떤 승질병 그런 병에다가 이 대주님은 지금 병을 갖고 있다고 그래 어? 병을 갖고 있다 그래 맞아요 아무 얘가 아니 네, 맞아요 뭐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죠 병을 갖고 있다 그랬다고 근데 여기 엄마의 직성도 있지만 여기 대주님 남편분 이분의 직성도 말도 못한 직성이에요 이분도 남의 밑에서 못 있는 사주예요 네. 어 네, 네. 남의 밑에 못 있어 내 승질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밑에서 있겠어요 못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란 얘기예요 어떻게 돼도 네, 네. 네, 네. 아주 깐깐한 사람이에요 어 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응? 아주 깐깐한 사주란 말이야. 근데 엄마도 엄청 깐깐한 사람이야. 엄마도 그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유한 사람이 아니다고. 엄마도 엄청 깐깐해요. 남편 만만치 않은 사주란 말이지. 어? 사람 못 믿어가고 나만 다 믿어오고 내 자신만 믿어오고 이렇게 어? 내 고집대로 살아오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딪히죠. 어? 그렇죠. 남편도 엄마는 인정을 안 해.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어? 남편도 그냥 아 그냥 내가 참는 거지. 남편도 아유 내 서방님이라고 안 해. 서방이야. 서방님이 아니고 서방이야. 어? 그리고서 그게 엄마의 직성에서 엄마 머리 위에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는. 응? 그거를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누구한테 지는 것이라고 엄마가. 어? 누구한테 엄마가 뭐가 턱 내가 크게 뭐를 내세울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어도 내가 남한테 내 직성 눌려가면서도 못 사는 사주기 때문에 엄마가 그죠 절에를 간 건 왜 그래 무당네 가서 누구한테 찾아가면 엄마 직성 눌리거든 응 이렇게 절에 가면 나 혼자 가서 빌고 오니까 그게 차라리 편하겠다 하고 다닌 거야 어? 무당이 엄마한테 뭐라 그래도 엄마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 직성이 눌리니까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집안에도, 어? 서 씨 가중, 이 씨 가중에도 이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했던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어? 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거를 다 풀고 가지 못했다는 그래. 풀고 가지 못했다. 할머니 자가 젊어서 가신 할머니가 누구야? 젊어서 가신 할머니. 잘 몰라요. 와, 조상도 모르고 전보로 다니면서 네. 그것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하긴 누가 얘기해 줬어? 네, 할머니도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 가신 거죠 우리 엄마 시집 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젊어서 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진짜 네. 답답해 그죠 네. 응. 그 할머니 바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의 직성도 만만치 않단 말이야 본인의 네, 엄마 네, 어머니도 네, 네. 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디다 보고 빌어도 빌어했어야 되는 거지 어 근데 엄마의 고집도 장난 아니라는 거지 장난 아니죠 어 장난 아니단 말이야 아주 네. 그런 맞아요. 그 고집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 보면 답답해 죽는다고 그랬을게요 두 분이 살았을 때도 그쵸. 엄마 보면 진짜 저놈은 옆에 내가 답답한 옆에 내다고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엄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엄마는 아빠 남편 자식 그죠 다 해서 집안 편해지려면 자식도 잘 풀려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엄마 어? 남편, 자식, 알라고 그러면, 엄마 그 직성 풀어가면서, 대우하시면서 살아. 엄마 보러 무당대란 소리 못해, 나는. 아이, 나이가 이제 환갑인데 뭔 무당을 한다고 그래. 누가 무당하라고 엄마한테 부탁하라고 그래. 미쳤지. 직성만 놀리고 사세요. 그 직성 안 놀리면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하루 집이 있으면 변덕이 왔다 갔다 해. 마음의 변덕이 그렇죠, 그죠? 심란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심란했다가 또 금방 돌아서면 또 괜찮지 했다가 하루에 마음이 12번은 바뀐다는 거야. 엄마가 이때까지 그 노름에 살아왔어. 그렇게 엄마 승질이 가면 갈수록 못 되죠, 막. 그래 그렇게 되죠. 예, 예. 그죠? 엄마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니까 내가 자꾸 못 돼진다는 거야, 승질이. 참, 걔가
계속 눌러오기만 하고 참아오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자식도 꼴보기 싫고 남편도 꼴보기 싫은 거야. 막 보기가 싫어 봐. 그렇죠. 그러죠. 그게 엄마의 어떤 직성의 바람이 불어서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진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방울은 들었으면 여기 대주가 나가라고 쫓아냈겠죠. 응? 쫓아냈겠죠. 남편이. 그쵸? 그래서 엄마 가정 지키고 온이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엄마한테 무당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엄마 무당해서 안 돼. 그쵸. 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죠? 무당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도 말고 엄마가 가서 마음이 되는 데 있으면은 그냥 잠시 잠깐이라 들려서 내 마음 공사하려면은 내 마음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 내려놓고 여기 대주님 건강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꾸 내가 막 이렇게 막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막 이만치까지 화가 막 차올라.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차가 이렇게 막 화가 차올라서 막 이 속이 막 뜨거. 맞아. 그죠? 근데 그거를 또 내 이 열을 내리고 참으려고 그러면 별 생각이 막 들어 막. 막 다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 그렇죠. 원망스럽죠. 그렇죠. 원망이 어떤 상대가 있어서 원망이 아니라 다 모든 게 다. 밖으로 가는 이런 거 하나로 막 다 원망스러운 거야, 막. 그 화가 차올라오면. 그렇죠. 그런 화를 엄마가 참고 이렇게 살아온 게 직성을 눌려가면서, 직성 풀으면서 재밌게 사세요. 그러면서 살아도 엄마가 살 수가 있어. 이 엄마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 넘겨짓는 게 있어. 엄마 직성에서. 괜히.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엄마가 사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그런 생각, 괜히 그러죠? 내가 뭐 볼 줄 알아서 그러냐. 아휴, 참 딱하다. 아휴, 쟤는 곧 뭔 일 있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이제 얼굴 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죠. 나도 모르게 나오죠. 근데 뭘 엄마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모른다고 그래. 그냥 예감인 줄 알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사람 사귀기가 어려워요. 네. 사람 못 사귄다고, 엄마. 맞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사람을 보면 엄마가 먼저 뭘 보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람이, 엄마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직성에서 그런다 그랬잖아. 그럼 엄마가 봐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 근데 엄마 직성에서, 이게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요.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직성에서 그래놓으니까 다 뜯어놓고, 주변에 사람 없고, 그죠? 자식도 없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엄마, 엄마, 우리 외로운 엄마, 엄마 힘들었지 않은 자식 있어요? 예? 뭐, 저도 살기 다 바쁘니까, 뭐. 그렇게 살아온 거야, 엄마. 그래서 그 진짜 엄마가 그 답답하게 살아온 세월을 엄마가 조금 나를 엄마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솔직한 말로 나 사람 안 울리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를 보니까 그래. 내가 나를 돌아보면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엄마가.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가 못 먹고 못 산 것도 아니오. 네, 많이 버릇이 다 날라갔죠, 바람에. 뭔 바람? 예? 뭔 바람에 날라가, 그래. 예, 글쎄, 그러게요, 그냥. 뭐, 돈이 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돌아서 보면은, 나를 보면은, 참,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그쵸. 재밌게 안 살아봐서. 네, 허무하고. 그쵸? 남편하고 오손도손 살아보기를 했어요. 자식하고 콩닥콩하고 살아봤어요. 그냥 혼자서 맨날 하나 보고 한숨 쉬고 뭐 보고 한숨 쉬고
그러고 살아왔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엄마가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내려놓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꼿꼿하게 왜 그렇게 뭘 이렇게 붙들고 지켜야 된다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엄마가 주변에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어? 내가 뭐를 보면은 꽃을 보면 이쁘다 해서 웃을 줄 알아. 좋은 게 없었죠. 네, 없죠. 꽃을 보면 꽃이 이쁘다 하고 웃어야 되고, 그죠? 어? 이쁜 걸 보면 이쁘다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로봇가 더 로봇. 그래, 쉽게 표현하면은 로봇이야. 맞아요. 그 새로 살아봤으니까 여지껏. 쉽게 계속 로봇이란 말이야. 이 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 그냥 그냥 무의식에 그냥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거기에 그냥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계 로봇이죠, 기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엄마 자신을 위해서 다 지금 뭐 자식들대로 살아서 지들 해서 살면 되고, 아빠는 아빠 고집으로 살아올 테고 살아갈 테고, 이렇게 엄마를 돌이켜 보면서 엄마를 그 엄마 자신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조금 하시려는 거야. 무당이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내가 뭐에다 이렇게 좀 기분 전환할 거 이런 거를 찾으니까 없어. 없더라고요. 없어. 왜? 그게 엄마의 직성에서 그걸 엄마를 충족시키지 않아. 어디 가서 있잖아. 엄마 저 어디 물 좋은 데 가서 촉 켜놓고 엄마 좀 빌고 앉았어. 그러면 잘해. 네, 그런 거는. 그거는 엄마가 해. 왜? 네.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세상 편하거든. 네. 간섭받을 거 없고 편하거든. 그거밖에 없어, 엄마가. 뭐를, 어떤 거를 해서 지금 엄마한테 뭐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할 게 없어요. 왜? 못 한다고. 엄마가. 그래, 내가 좀 뭐를 해보자 시작을 못 해요. 단지 어디 가서, 저 물이라도 떠놓고 엄마 앉아서 명상이라도야? 그러면 앉아서 명상하고 하면 그 순간은 웃어. 웃고 마음이 편해. 좋아. 그 외에는 엄마를 만족시켜줄게.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러니 엄마 무당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공을 들이면서 사세요. 어디다? 그건 엄마 마음이지. 이제 기도를 어디 가서 할래요? 안 돼. 그런 그냥 그거를 엄마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엄마 보러 어디 가서 저기 뭐야 앉아서 그렇게 해서 촉해놓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거 안 돼. 위험한 짓이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라도 다니서 마음 정해서 조용히 쫓아가서 기도할 때 저 조용히 쫓아갈게요. 그래서 엄마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그리고 엄마는 뭐냐면 내가 내 공을 조금 들여주세요. 이렇게 맡겨서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앉아서도 내가 이렇게 조금 비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데를 정해서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조금 달래시고, 그 이때까지 엄마가 눌러놓은 거, 쌓아놓은 직성은 꼭 풀으셔야 돼. 왜? 엄마는 그런 어떤 이런 직성에서 바람을 주고 신에서 바람을 줬단 말이야, 조상에서도. 근데 엄마가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지나왔어.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득이 돼야 되고 자식도 그러고 남편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쓰러져 간단 말이지. 내 것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야. 맞아요. 내 것을 자꾸 뺏어 그러면 엄마 다 뺏기고 나면 나이 먹어서 뭐 할 건데. 그러기 전에 그걸 풀고 사셔야 돼. 지금도 없어요.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동안에 뭐 했냐고. 그 못 믿는 병 때문에 어디 한 군데라도 믿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대신 닦아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라고 그래야지. 엄마 고집으로다가 그걸 밀고 오고 끌고 오고 누르고 오고 그랬으니까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엄마가 살라고 그러고 요 대주님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 공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잘못했다고 비셔야 된다는 거야, 엄마는. 내가 내 고집으로. 의심하고 온 거. 어? 이렇게 나한테 오는 할머니 의심하고. 어? 이런 거. 시댁구리 오신, 내려오시는 시댁구리 내가 무시하고 사는 거 엄마는 잘못했다고 빌고 사셔야 돼. 그래야 대주도 살아나요. 아시겠어요? 예? 네. 네, 또 물어볼 거. 아,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안 돼서 이제 내놓으려고?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언제쯤 내놓으면 좋을까? 내놓고 엄마 또 뭐 하려고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아, 이제 저기 뭐야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닭고기 같은 거 이제 그 완제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완제품 나오는 거. 이제 그거 이제 판매하려고. 예. 다른 걸 이제 한다. 일을 다른 걸 네, 하긴 네. 한다는 거 아니야. 네, 네.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금방 안 나가. 내놓으면 내놓고 좀 돈을 좀 받아야지 내가. 권리금이랑 네, 좀 빚을 들지는데 어떻게 좀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 못 받아. 엄마가 몸복이 있어서 그걸 바꿨어요. 못 받아요? 응? 그래도 좀 받아야지만 그거를 시작하려면 또 빚을 어떻게 재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좀 받으면 그래도 좀 덜 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받을 수 있게 공을 들여. 엄마는 공짜로 뭐가 안 돼. 응? 어? 엄마는 공짜로 뭐가 안 되냐. 왜 개심죄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 응? 어? 개심죄에 걸려 있다고 엄마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이민년 대선은 엄마한테 뭐 가 이루어지라는 게 엄마 머리 생각만 복잡한 애야. 머리를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도 엄마 생각대로 탁탁 되지를 않아요. 응?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음식은 맛있다 그러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안 된다고. 이게 엄마가 나만 믿고 살아서 그래. 나만. 나만 믿고 살고 어디 가서 뭔 얘기면 안 믿고. 안 믿고 뭔 얘기해주면 생각하다가 때려쳐버리고. 그래서 그래. 그게 엄마 직성만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엄마는 무당이 아니야. 뭐, 그쵸. 무당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또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해도, 뭐, 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래. 엄마는 조금 그 어떤 저기 뭐야 올해 이렇게 들은 어떤 것도 그렇고 또 어찌 보면은 들어오는 성주도 엄마가 받아야 되고 성주운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돼. 그래서 엄마는 후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직성 다 풀어놓고 엄마 직성 좀 풀어놓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야지 엄마가 비단지고 내가 뭐 어떻게라도 조그맣게라도 또 시작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집에서 노는 사주 아니니까. 아휴 돈 넣고 아우 진짜 머리가 아파야지. 아니 근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나한테 해라는 게 아니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조금 뭔가 풀려 나갈 것 같다. 왜냐면은 조상대우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안 하고 살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 옛날에는 많이 했죠. 아 옛날에 하면 뭐야. 옛날에 해서 돈 버는 거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판단해서 해. 나는 엄마한테 얘기만 해주는 거야. 엄마가 나 방법이 없어 하면 방법을 일러주는 것 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야 되니까 해운년 들어오는 해운년에 엄마가 잘 되려고 그러면 엄마는 조금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다. 엄마가 혼자 어디다가 어? 조항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한다고 아이고 내가 너 도와준다 안 해요.
괘씸해가지고 다 등 돌리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도와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